36불. 스프링 믹스. 이거. 버섯 하나. 세일 한 당. 만두도 하나. 우선 사온 플랫밋 스테이크를 양념 불고기 갈비 양념 비슷하게 할 거예요. 하나. 배는 반. 배 반쪽 사과 작은 거 하나. 거기다가 양파를 같이 갈아주는데 저는 양파 즙이 있어가지고 양은 상관없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이 갈은 게 두 컵. 간장이랑 설탕 두 컵씩 넣을 건데 간장 설탕과 이거의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. 그럼 사과랑 배랑 양파 갈은 거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간장 두 컵, 설탕 두 컵 넣습니다. 간장마다 좀 그 솔티한 염분이 조금 달라서 저는 진간장, 샘표 진간장이랑 염도 낮은 다시마 간장 반반씩 섞어 넣었어요. 이렇게 간장 두 컵. 미림 한 컵. 후추. 뭐라 그러지? 후추 몇 컵이라고 하나? 모르겠고. 참기름은 반 컵. 맛술 한 컵, 참기름 반 컵. 저는 여기 파는 안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마늘. 넣고. 마늘, 제가 얼음 넣어가지고 마늘까지 다 섞여면 한번 푹 뒤집고. 여기다 이제 아까 고기 산 거 페이퍼 타월로 핏물 좀 빼고 이렇게 하나씩 통째로 그냥 이게 좀 길게 늘어졌거든요. 그러면 그걸 한 반 정도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. 너무 잘게 자르면 그릴에 구울 때 힘드니까 다 구운 다음에 이제 잘라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듬뿍듬뿍 들어가게 파는 들어가면 그릴에 구울 때 타니까 푹푹 이렇게 담가서 밤새 해놔도 되는데 저는 아침에 했으니까 구울 때까지 한 10시간 정도 들어가 있겠네요. 양념 끝! 지금 사과랑 배랑 갈은 거거든요. 거품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다가 고추장 2. 고추장만 2이고 나머진 다 하나. 설탕 먼저 하나, 고춧가루 하나, 간장 하나, 사과 식초 하나, 배 실청 하나, 잘라줘 맛술 하나. 잘 섞어줍니다, 우선. 이게 사과 배너서 색깔이 이런데, 지금 안에서 고추장 잘 섞이면 빨간색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고추장 섞여라. 이게 생강 조금이랑 마늘 한 스푼. 참기름은 나중에 냉면 비릴 때, 믹스할 때, 그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숙성해주면 색깔도 빨개지고, 몇 시간 숙성해서 이제 이따가 비빌 겁니다. 비빔냉면 레시피도 끝. 우선 접시들 준비해놓고 종류 별로 안 돼서 접시 그냥 이렇게 놓고 혹시 밥을 원하는 사람 있어서 쌀 좀 씻어서 밥 먼저 얹어놓을 거예요. 친구 놀기 2시간 전 고기 재놓은 거 굽고 이거는 전자레인지 아니 오븐에 구울 거예요. 그 다음에 양념 해놓은 거 빨갛게 됐죠? 이거 냉면 삶아서 일단 스프링 믹스하고 같이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들 거고 고기에 같이 먹을 버섯, 양파, 파프리카 굽고 그 다음에 만두 굽고 뭐 느끼할까봐 이런 거랑 깍두기 김치 같은 거 넣고
그렇게 끝이에요. 그래서 저기다가 진열해 놓을 겁니다. 이거 뭐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데 오븐에 400도에 1시간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그대로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. 넣고 400도에 1시간. 아직 프리히팅인데 이 정도 괜찮아요. 50분에서 1시간이라고 써 있었으니까. 냄새 갈비 냄새처럼 되게 좋거든요. 잘 됐어요. 이건 통째로 구워서 구운 다음에 자를 거예요. 남편이 잘 구워야 될 텐데 아 맛없게 되면 남편 탓이에요. 한 시간 했더니 아주 맛있게 잘 됐어. 내가 한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. 제발 잘 돼야 될 텐데. 오 연지. 와 냄새. 갈비 냄새나. 그리고 또 그 일에 로스트로 하고 우선 20분만 해보자. 만두는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세일해서 그냥 굽습니다. 와 이렇게 됐어요. 잘라볼게요. 이 양념을 버리지 마세요. 나도 진짜 잘했어요. 어, 너무 맛있어. 어, 감자 퍼펙. 이거 지금 잘라볼까? 아니면 이따 응? 사이즈 이 정도면 되지? 근데 응. 거기는 응. 원래 마지막에 자르는 건데? 그니까 막국수, 알프레도, 스테이크 고기, 만두, 밥, 김치, 초콜릿 큐브.